안녕하세요. 행복을 만드는 여자 복덕입니다. 오늘은 배추님 남은 게 있어가지고 이거로 배추 된장국을 아주 맛있게 끓여 볼까 하는데요.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? 배추 잎세개 좀 한번 씻었거든요. 이거를 데쳐줄 거예요. 소금은 반 스푼만 넣어가지고 저어준 다음에 배추를 이렇게 3분간만 데쳐줍니다. 데친 배추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. 씻어준 다음에 물기를 좀 짜줘야 됩니다. 적당히 짜주세요. 배추를 너무 많이 삶아도 맛이 없어요. 이렇게 삶은 배추를 먹기 좋게 잘라줄게요. 물 1.5리터에 다시마 손바닥만한 거 한쪽을 넣고 된장 2스푼인데 이거는 집된장이거든요. 이렇게 풀어주시고요. 각자 된장은 집마다 다 다르니까 이거는 가감하시면 됩니다. 끓는 동안에 두부 반 모만 이렇게 작게 썰어줄 거예요. 너무 커도 안 좋더라고 저는. 이렇게 해서 썰어주시고요. 대파는 가는 대파를 한 뿌리를 선택했어요. 송송 썰어주시고 청양고추를 세 개를 넣는데 요새 청양고추는 맵지가 않아요. 그래서 이렇게 넉넉히 넣습니다. 홍고추 넣으면 달달하고 맛있죠? 자,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. 이제 국이 끓으면은 다시마만 건져주시고 표고버섯 한 줌을 넣어주시고요. 배추를 넣어주세요.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뚜껑을 덮고 10분 정도 끓여줄 겁니다. 이제 중간에 열어서 멸치 가루거든요. 넣고 새우젓 반 스푼, 마늘 반 스푼 넣고서 이렇게 끓여졌으면 두부하고 양념을 넣어주세요. 이렇게 한 다음에 2분만 더 끓여주시면 돼요. 아주 구수한 냄새가 납니다. 이제는 퍼보겠습니다.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? 이렇게 된장찌개를 맛깔나게 끓여봤습니다. 속까지 시원하고 아주 정말 소화도 잘 되고 맛있는 된장국 이렇게 끓여드시면 실패는 하지 않으실 거예요. 다음에도 새로운 영상으로 뵙겠습니다.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어우.